차타 16 경제 운전과 LPG 수소차 전기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 운전 즉 연료 전략 운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제 속도는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60에서 70km가 적당하고 그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시내에서는 40km가 적당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80km가 경제속도로서 가장 적당합니다. 연료 전략 주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급출발, 급과속, 급제동, 공과속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에 여름에는 출발 전 자동차를 1분 정도 워밍업을 하고 천천히 조용하게 출발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2분 정도 워밍업을 하고 나서 출발하면 자동차 엔진을 정상적인 온도에서 최상의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에서 주행 시에는 가속 페달을 천천히 밟아 가속하고 정상적인 속도일 경우에는 일정한 상태로 엑셀 페달을 밟아 종속 주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속할 때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가속하고 가급적 고단기어를 선택을 할 때는 종속 주행을 합니다. 또 다섯 번째, 가능한 규정속도를 잘 지키며 종속 주행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가속하면 약 6% 정도의 연료가 더 소모됩니다.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의 중량은 연비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무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료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에너지 효율 공급이 높은 차를 사용하고 가능한 한 냉난방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연료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사용 시 연료 소모는 약 15% 내지 20%가 증가합니다. 다음에 타이어의 공기 압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운행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운전을 할 수 있고 다음 일반적으로 3급, 3가지 급이라고 써놨는데 바로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경제 운전에 가장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급가속, 급감속은 연비를 낮추는 원인이 되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지나치게 낮추면 타이어의 직격이 줄어들어 연비가 낮아지며 또한 내리막길에서 시동을 끄게 되면 브레이크 배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제동이 되지 않으므로 아주 위험한 운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운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친환경 경제 운전을 위해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고 경제 속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며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고 자동차 무게를 가볍게 해서 운전하는 것이 가장 자동차의 연료를 절약시키는 운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운전은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을 삼가해야 하고 주행할 때는 청속 주행을 하되 수시로 가속과 전기를 반복하는 것은 옳지 못한 운전 방법입니다. 또한 정차 및 주차 시에는 계속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LPG와 수소 차량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PG 차량의 연료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온에서는 기체로 존재합니다. 다음에 차량용 LPG는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내려앉게 됩니다. 폭발의 위험성이 큽니다. 다음에 LPG 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용기의 최대 가스 충전량은 85% 이하로 해야 되며 도넛형 용기의 경우는 80% 이하로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수소가스는 수소검지기로 확인하거나 가연성 감지기 또는 비누물을 통한 누출 확인 등으로 가스 누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량 안전수칙은 충전하기 전 차량 시동을 끄고 충전소에서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에 보면 충전소는 교육된 인원에 의해서만 사용 및 유지 보수되어야 하고 매뉴얼에 언급된 사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연료가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불활성인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입계통으로 재순환시키고 엔진에 흡입되는 혼합가스에 혼합되어서 연소 시 최고 온도를 내려 유해한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주로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가짜 석유 제품. 가짜 석유 제품은 석유 제품의 다른 석유 제품 또는 유사 화합물을 섞어서 가짜 석유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혼합량에 따른 별도 적용 기준은 없으므로 소량을 혼입해 가짜 석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짜 석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윤활성 저하로 인한 마찰력 증가, 고압 연료펌프 인젝터 파손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가스의 색은 무색이거나 매우 엷은 자주색이면 정상이고 검은색 매연이 나갈 때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이며 흰색은 엔진 오일이 함께 연소됨에서 나가는 배기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트 17, 자동차의 점검과 고장 분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기구, 자동차 기관의 명칭,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자동차 각부 외관의 명칭이나 기구 등의 역할을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는 크게 차체, 보디라 그럽니다. 차대, 셰시라 그럽니다.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체, 이 보디는 와이퍼, 후사경, 미러, 보닛, 범버, 방향 지시 등 비상점멸 등 전조등, 차폭 등 주차 등 팬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대, 즉 셰시, 자동차 뼈대가 되는 거죠. 조향장치, 진행방향을 좌우로 바꾸는 운전장치입니다. 제동장치,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시키는 장치, 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내연기관입니다. 다음에 동력전달장치, 이와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장치의 명칭과 역할을 찾아보게 되면 핸들은 자동차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돌리면서 앞바퀴가 좌우로 움직여 차의 진행 방향을 조정합니다. 가속페달은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 회전이 빨라져서 속도를 가속시키고 페달을 놓으면 속도가 늦어져서 차를 천천히 가게 만들어주죠. 다음에 거기 클러치 페달, 브레이크 페달, 변속 레버, 전조등 스위치, 방향 지시기 레버, 엔진 스위치, 와이퍼 스위치, 경험기 계기전은 여러분들이 차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력 발생 장치 엔진을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내연기관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자동차를 주행시키기 위해서는 차륜을, 즉 바퀴입니다. 차륜이 타이어가 붙어있는 차륜 바퀴를 계속 돌려서 자동차가 달리게 하는 거죠. 그 힘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바로 자동차 엔진입니다. 이 자동차 엔진에는 주로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그리고 액화가스 기관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소차도 나와 있고 물론 ALPG차도 있습니다. 연료차도 있고 다음에 요새는 전기차도 갈수록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안개 상태에 분부된 가솔린과 공기 혼합가스를 실린더 내에 흡합시켜서 이것을 점화시켜가지고 피스톤을 압축한 다음에 폭발시킵니다. 예, 아마 그림이 있으면 쉽게 설명이 됐을 텐데 그림은 저 책을 보시면 그림이 있으니까 책을 보시고 한번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압축된 혼합가스를 네, 실린더 내에서 자동차 엔진이 있으면 그 안에 원통형이 여러 개가 있는데 4개 있으면 4기통, 2개 있으면 2기통, 6개 있으면 6기통이 됩니다. 이 압축된 실린더 내에 가스를 피스톤으로 올라가는 피스톤을 강하게 압축시켜 있을 때 압축시킬 때에 그 압축된 혼합가스에다가 전기 불꽃을 보내주게 되면 꽝 하고 터져서 터지는 폭발력에 의해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밑에 붙어있는 크랭크 샤프트라는 걸 돌려가지고 이 회전력이 동력 전자전기를 통해서 바퀴까지 전달되면 바퀴가 구동이 돼서 자동차는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력을 발생시키는 이 기관을 갖다가 바로 내연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폭발의 연소가스는 실린더 밖으로 배출시켜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동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사행정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엔진은 가솔린 대신에 액화석유가스를 써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을 말합니다. 디젤 엔진은 실린더 내에 흡입된 공기를 고압축해서 이 압축된 열은 500에서 700R이 됩니다. 이때 고열에 압축된 공기에다가 연료를 분산시켜서 즉 디젤 경유를 분산시켜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을 디젤 기관이라고 합니다. 힘이 좋아가지고 주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대형차나 화물 버스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음에 연료 윤활 냉각 장치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료 장치는 자동차 탱크에 있는 연료를 연료 공급 장치인 파이프를 통해서 연료 펌프 기화기를 통해서 혼합기를 만들어서 실린더까지 공급하는 장치를 연료 장치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이 연료가 공급돼서 타서 나가게 되면 머플러로 타서 연소가스가 나가게 되는데 이때 무색 또는 담청색은 완전 연소 상태. 들어간 혼합가스가 폭발돼서 타서 나갈 때 완전 연소가 되는 상태고 흑색은 혼합가스의 농으로 불완전 연소가 상태가 돼서 검은색이 막 나가게 되죠. 다음에 백색은 엔진 내에 마찰력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윤활유가 과다 주입돼서 연소실에 올라가가지고 혼합가스와 같이 연소될 때 타서 나갈 때 백색의 배기가스가 나가게 됩니다. 윤활장치를 살펴보게 되면 자동차 윤활장치는 엔진 작동부에 서로 마찰이 돼서 움직인 작동부에 윤활유 기름이 들어가가지고 바로 공급돼서 온열한 작동과 기계 마밀 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에 운행하기 전에는 꼭 엔진 오일을 점검해서 오일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엔진 오일 레벨 게이지 보면 엔진의 오일 양은 F금이 있고 L자금이 있는데 L자는 풀 가득 찼다는 얘기고 L은 가장 아래에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F문자 위까지 오일의 양이 찍혀 나와야 그 오일은 정상적으로 잘 내연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엔진 오일 색을 좀 점검해보면 검은색 오일은 엔진 오일이 심하게 많이 오래 써서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고 우유빛 색깔을 띠는 오일은 냉각수 물이 들어가 있어서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고 다음에 오일을 가다 주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실린더 내에서 가다로 올라와 바로 같이 타서 백색의 연기가 배출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냉각장치는 엔진은 계속 회전하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약 2000도 시간이면 뜨거운 열을 발생합니다. 이 엔진의 열을 냉각시켜주는 장치가 냉각장치인데 얘는 공냉식 기관과 순냉식 기관이 있는데 순냉식 기관은 적정 온도를 물을 냉각시켜서 엔진의 작동 온도를 원활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다음 냉각수 점검. 엔진 시동을 끄고 평탄한 곳에서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점검합니다.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 캡을 열고 점검하게 되면 적정의 냉각수량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탄한 곳에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냉각수가 불축할 때는 산성이나 알칼리성이 없는 순수한 물, 증류수나 수돗물을 보충하면 됩니다. 냉각수가 부족하게 되면 엔진이 과열되기 때문에 냉각수가 누출되는 것도 일상의 영업시에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엔진이 얼지 않도록 바로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에 엔진 시동 시 주의사항입니다. 키를 스타트 위치에 꽂아서 돌려서 시동이 되면 즉시 손을 떼야 됩니다. 계속 스위치를 돌리면은 바로 시동 모터가 마모가 되게 되죠. 시동 모터를 5초 동안 돌렸는데도 엔진이 가동되지 않을 때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걸어봅니다. 왜? 계속 돌리게 되면 배터리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야간에는 전조등을 끄고 시동한다. 왜냐하면 시동 모터에 강한 전류가 흘러서 빨리 시동이 되게끔 하는 원리입니다. 엔진이 기동되었으면 여름철에는 1분 정도, 겨울철 2분 정도 오미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 동력 전달 장치는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 차륙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력 전달 순서를 보시겠습니다.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 다음에 클러치, 변속기, 트랜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추진축, 차동기, 디퍼렌셜 기어, 그다음에 후차축, 차륜, 이렇게 전달이 돼서 바퀴가 회전됨으로써 자동차를 주행시킵니다. FR식, FF식 다음에 포가 있는데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치는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에 연결시키거나 끊어주는 장치. 단속기입니다. 단속기. 동력 단속기. 다음에 변속기. 클러치 뒷부분에 설치되어서 엔진의 회전력을 증대시키거나 엔진의 무브와 상태를 유지해서 자동차를 후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변속 내부에는 항상 중립 위치에 있다가 출발할 때는 1단이나 2단계를 놓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변속기는 클러치 벨 정확하게 꼭 잘 밟고 기어를 제위치에 놓고 클러치를 서서 띄어서 시동을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오토매틱, 클러치가 없는 자동차를 쓰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되질 않겠습니다. 조향 및 제동장치, 조향장치는 자동차의 진행을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핸들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려서 좌측으로 돌리면 자동차가 밖에 좌측으로 가게 되고 우측으로 돌리면 우측으로 가서 우측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핸들은 시계 9시 15분 방향 또 10시 10분 방향으로 잡는 것이 가장 좋다. 다음에 핸들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각을 적게 돌리고 속도가 늦으면 늦을수록 핸들을 더 돌려줘야 됩니다. 제동장치, 풋브레이크, 발브레이크라고 그러죠. 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주행 중에 자동차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브레이크는 드럼식과 디스크식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디스크식을 많이 씁니다. 바퀴와 함께 부서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디스크. 디스크를 꽉 집어서 모터에게 압축시켜주는 패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브레이크, 수동브레이크죠. 보통 손으로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당겨서 하는 브레이크고 또 왼발로 쫙 밟아서 제동시키는 그런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풋브레이크, 보조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엔진 브레이크는 엔진의 저속 회전 저항을 이용하여 감속하는 브레이크인데 속도를 막 빼고 달리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할 경우에는 풋브레이크를 물론 밟아서 속도를 줄여야 되겠지만 긴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얼른 빨리 엔진을 저속으로 회전시켜야 됩니다. 이때는 기어를 1단으로 넣어서 저속으로 돌아가는 회전 저항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속도를 감속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제동장치 조작상의 주의입니다. 풋브레이크 조작은 미리 하고 가볍게 여러 번 밟는 것이 좋다. 풋브레이크는 위급한 상황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이 고인 곳을 주행하면 브레이크 드럼에 패드에 물이 들어가 브레이크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자주 몇 번 밟아줘서 디스크나 패드를 말린 다음에 제대로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된다. 긴 내리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를 계속 사용하면 페이드 현상이나 페이퍼로 현상이 일어나므로 엔진 브레이크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 시간에 다 가르쳐 드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타이어의 공기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공기압이 과수하거나 과대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수하면 주행저항이 크고 연료비가 증대하며 핸들이 무겁고 타이어의 트레드 고무 부분이 노면과 닿는 고무 부분 트레드 양단의 마모가 빨리 증대해서 타이어가 쉽게 마모되고 과열됩니다. 공기압이 과대하면 노면의 충격이 쉽게 흡수되지 않고 진동이 크며 트레드 가운데 부분이 마모가 되고 제동 시 접지 면적이 좁아져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다음 고속 주행 시는 규정치보다 타이어 공기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 이상 더 정도 투입하고 운행하는 것이 좋다. 왜? 스탠딩 외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타이어 점검 사항.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 규정 압력인가를 꼭 출발 전에 점검할 것. 타이어 트레더, 즉 노면과 맞닿는 고무 부분이죠. 트레더 홈 깊이를 점검해서 1.6mm 정도가 사용 한계입니다. 그 정도 이상 닿게 되면 더 쓸 수가 없고 미끄러지기 쉬움으로 교환해 줘야 됩니다. 타이어의 균열 및 모퉁이의 이물질을 점검하고 휠 밸런스가 틀리지 않았나 점검합니다. 휠 밸런스는 타이어 가운데 보면 둥그런 쇠가 있죠. 그게 휠입니다. 이게 충격을 받거나 오래되면 강도가 떨어지게 되면 휘어지게 되면 자동차 바퀴가 막 흔들리게 돼서 고속주행 차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휠 밸런스가 틀리지 않았나 점검하시고 이건 정비업소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타이어의 편마모 방지를 위해서 약 2,000km 주행시마다 주기적으로 타이어 위치를 바꾸고 권한다. 앞에 있는 건 뒤로, 뒤에 있는 건 앞으로 X자형으로 책에 보면 그림에 있으니까 살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하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하며 고생으로 중할 때 차량을 타고 마모된 상태에서 물이 고인 곳을 지나게 되면 하이드로플레이밍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록 및 검사 관리 요점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신규 등록, 자동차가 일단 나오게 되면 무조건 관할 등록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도로에서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 신청은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이 10일이기 때문에 10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자동차 제작 판매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소유권이 특실 변경은 변경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자동차 등록을 마친 사람은 자동차에 자동차 등록판을 부착한 후에 봉인을 하고 등록관청에 허가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마음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등록관이 허가를 받아 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벌칙 카테리를 보면 등록번호판을 보이지 않게 가리고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5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을 마치게 되면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는데 사용자는 그 자동차 안에다가 항상 자동차 등록증을 비치하고 운행해야 됩니다. 단 이륜 자동차는 사용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변경 등록, 자동차 등록증의 기재 사항 중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원동기 자동차 엔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 본고지, 자동차의 용도 등의 변경이 있을 때 하는 등록을 변경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 변경 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자동차 변경 등록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90일 이내인 경우는 2만 원. 신청 지연 기간이 90일 초가 174일 이내인 경우는 2만 원. 91일째부터 계산해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씩을 더한 금액을 내야 됩니다. 신청 지연 기간이 175일 이상 경우에 30만 원. 이전 등록,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았을 경우 증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록과 검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 기한 내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8일 이내에 등록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등록하고자 할 때 매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등록해야 되는가? 15, 18, 30. 남은 18로 여러분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 이전 등록 담당 기관은 시군 구청입니다. 자동차 등록은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경정, 예고 등록이 있고 특허 등록은 권리 등록 설정 등록 등이 있습니다. 마소 등록, 자동차를 폐차, 천재 지변, 교통사고 등에 의한 멸실, 구입 자동차의 반품, 여객 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초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하는 등록을 말소 등록이라고 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등록관청에 말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도난당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도난신고 확인서를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 다음에 과태료,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자동차의 검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사의 신규 검사. 신규 검사는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신제조차는 예비검사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신규검사 이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특정 경유 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입니다. 다음에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을 보시게 되면 승용자동차,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나눠집니다. 비사업용은 차량 4년 초과되면 검사 유효기간 2년, 차량이 2년 초과되면 1년, 다음에 경량 소형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가 비사업용은 차량 3년 초과에 1년, 사업용은 차량 2년 초과에 1년, 다음에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차량 2년 초과에 6개월,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는 차량 2년 초과에 차량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입니다. 다음에 중형 승합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 원,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 원, 30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는 6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동영상 강의를 예, 다 마쳤습니다. 책 뒤에 보면은 대형차와 특성과 안전운전 관리, 또 그다음에 그 군한 자동차, 트레일러 특성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동영상 강의 시청하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한 번에 꼭 합격하시기를 빌면서 동영상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